안녕하세요. 스타크래프트 최고의 명경기만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인터넷메스터 MC 김주표 신초연입니다. 신초연씨. 네. 신초연씨는 스타게이머가 되기 위한 그 필요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실력 아닐까요? 아이고 그런 당연한 실력 그거 얘기 들으면 제가 왜 물어봐요 그거를. 그러면요. 제가 그 스타리그를 몇 년간 관찰한 결과 네. 그 실력만으로는 분명히 안 되는 게 있단 거죠. 그럼 지표씨는 네. 스타게이머가 되기 위한 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 생각에는요, 바로 그 끊임없는 적극적인 자기만의 그 전략 개발이죠. 그런 전략들을 개발하는 선수들은 뭐 한두 번 패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패배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한 계단 오르다 보면은 결국엔 이 정상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그 눈앞의 승리보다는 프로게이머로서의 자존심과 책임감이 그렇죠. 더 멋진 경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요. 근데 또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렵죠. 네. 사실은 뭐 스타게이머들이 그냥 다 그러게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몇 년째 꾸준히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네. 임요한 선수, 허승우 선수, 그리고 이영현 선수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만의 전략 개발가들이죠. 네. 특히 임요한 선수나 홍진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 우즈벡 6차 MSL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맞았잖아요. 맞아요. 그 임요한 선수는 그 조용호 선수와 이재훈 선수에게 그리고 홍진호 선수는 전태규 선수에게 각각 두 번씩 패하면서 HIV MSL 서바이벌 리그로 떨어졌어요. 네. 그 덕분에 요즘 HIV 서바이벌 리그 결정전에서 그 빅매치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박용욱 선수는 이병민 선수에게 그 메이저 진출권을 내줬고요. 임요한 선수는 같은 팀 후배인 전상우 선수를 꺾고 자기 메이저 리그 진출권을 따냈어요. 잠깐 느낌이 오고 손끝부터 지금 오고 무슨 느낌이야? 오늘 그럼 제일하면 임요한 선수. 어머 지표씨 눈치 너무 빨라지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늘 인투더 MSL에서는요 네. 지난 7월 9일에 펼쳐졌던 ATI 서바이벌 리그 결정전 임요한 전상욱 선수의 경기 중 임요한 선수의 개인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상상해보시죠. 체크위에서 벌커의 라인으로 예, 상대방이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지 못하도록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되고 또 예, 기왕이면 탱크까지 잡아주는 이런 식의 성과를 거둬줘야 됩니다. 네, 예. 임요한 선수는 벌처를 꾸준히 모아줬고 예. 전상욱 선수는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거든요. 예, 갑니다. 원탱크리 플레이 합니다. 완전히 예능을 하고 그것을 노리고 온 지금 그 임요한 선수의 예. 플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의외로 쉽게 바뀌다고 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잡아주나요? 자, 마인 일정사를 예. 어떻게든 들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들어가서 마인대사 네. 하면서 네자다 네. 들어왔어요 지금 탱크 한 개 남았어요. 큰일 났어요. 한 번 잡았지. 레이스 뽑아서 네 막아야죠. 일단 초반에 SCV 피해 많이 보고 있는 전성 선수 탱크 다 제거됐습니다. 이렇게 이거 타이밍인가요? 이거 완벽하게 노리고 온 거거든요. 탱크 소리까지 SCV로 확인을 했다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네,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마당 쪽 확인까지 한 임요한. 저 커맨센터 내려놓을 생각하지 말고 본인 입구 쪽에다가 커맨센터 내려놓고 SCV 뽑아가면서 이거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벌써 제가 빨리 키우는 다음에 입구 쪽 뒤로 막아야 돼요. 그래 두 개의 발사가 추가가 됐고. 예, 앞마당 쪽에 내려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 입구 쪽에 옮겨서 본인 SCV 확보할 때 좀 잘해. 네, 이거 가운데 이렇게 임요한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춘 SK텔레콤 키원의 주장 임요한 선수 12시에 보라색 트란. 뭐가 생각이 났죠? 예. 이 기대가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서로 네. 또 그다지 웃긴 채팅을 한 것도 아니고요. 예. 이번 판 지면은 미래는 없다라고 혼자 얘기를 해놓고. 와,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네요. 네. 다 웃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좋겠죠.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막 경기를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바로 앞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의 스포츠리 벌써는 알포인트에서 자주 많이 나왔었던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네, 러시아워에서는 이상스럽게도 많이 나오지 않았던 전략인데 네. 아까 이 둘이 채팅하는 걸 보니까 거의 뭐 마침 빌드식이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네, 완전히 맞춰서 왔다라고 전상욱 선수에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임유환 선수는 다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어떤 플레이를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타협법도 금방 나오거든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전략이 역시 그 매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만큼의 약점도 있는 겁니다.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임유환 선수는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나왔던 거고 제대로 노렸기 때문에 전상욱 선수가 대처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나머지 경기까지 패배를 하게 된 겁니다. 전 선수가 임유환 선수 같은 타이밍에 비슷한 타이밍에 대략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팬더 하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데 네, 팬더가 뭐 죽순만 먹고 이런다고 네. 절대 그 몸이 아닌 건 아닙니다. 네. 괜히 귀여워서 머리 쓰다듬으로 가다가 양 후게 맞게 되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얼마나 무섭지 않습니까, 군이? 예, 꿈입니다. 그 사람 죽은 척 하는 사람도 당장 영국 정도로 나왔잖아요. 네, 그건 몸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이 관심이 있으면 자꾸,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으면 그냥 자고 하는 거지. 예, 죽은 척 한다고 그냥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관심 많으나 봐요. 저 예전에 오락실 같은 데서 손오공과 그 사우정도 아, 예. 죽순 많이 먹고 예, 장기 않았으니까. 그 오락의 제목이 손육이. 아, 예, 손돈이었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서 6시 쪽 팩토리. 거의 다 비슷한 배드로 가고 있네요. 네. 아직은 크게 하고 갈릴 만한 네. 상황이 아니었죠. 이게 자원, 그 미네랄 200 개스 정도가 딱도 되었을 때, 네. 두 번째 패스를 짓느냐 마느냐에서 네. 갈리겠죠. 전상욱 선수는 모든 넥센 대회에서 2승 승패, 최랑 선수 2승 승패, 임유환 선수의 결선적이 나오죠. 임유환 선수는 최랑 선수 5승이에요. 패가 없어요. 네, 오죽하면은 렉킹입니다라는 그 얘기가 따로 나돌 정도로, 네, 임유환 선수에게는 정말 승리의 오픈 전장이 렉킹이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승리를 오픈 전장에서 반드시 또 이겨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임유환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상욱 선수는 이번 경기만 임유환 선수를 물고 늘어져서, 루나더 파이널까지 끌고 들어가게 된다면, 루나더 파이널은 그냥 일반적으로 성사한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전상욱 선수가 충분하게 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상욱 선수가 던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벙커를 짓고, 네. 저기 쪽으로 머린들 올리고 있습니다. 탑포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탑포트를 올리고 있는 전상욱. 네. 포토리를 하나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언덕 위가 잡히면 큰일 난다 라는 생각에 벙커를 드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임유환 선수 투팩이에요. 벌써 나왔죠. 안기에 SQB 잡아주고 위치상으로는 분명히 좀 멀티죠. 네. 네. 뭐 분명히 저 투팩을 시작해가지고 상대가 언덕 위에 벙커를 짓는다 하더라도 뭐 시즈 모드 된 탱크로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상대는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은 에이스 한 뒤로 충분히 또 그 탱크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무거운 그 공격은 아닐 테고요. 팩토리가 올라간 이후에 아머리가 아직 안 올라갔죠, 임유환 선수가? 예. 아직까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 아카데미를 올리고 있는 전상욱. 네, 이런 식의 유형이라면은 뭐 어쨌든 언덕 쪽에다가 네, 멀티할 수 있는 지점에다가 네, 분명히 벙커까지 벙커를 하고 탱크까지 네, 옮겨놓은 상태라면 임유환 선수가 공격적인 어떤 형태를 취했을 때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격이 한번 네, 안 통했을 때 예, 스타포트에서 나오는 지라틱이라든가 이런 그 유닛들에 의해서 레이스라든가 이런 유닛들에 의해서 공격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야, 레이스네요. 크로킹 레이스입니다. 레이스를 네. 파악하고 있는 임유환 선수. 자, 그러면은 데스팩에 강구하겠죠? 예, 레이스에서 크로킹 레이스를 막을 수 있을 만한 방어타워라든가 유닛들을 모아놓고 안마당 쪽에다가 멀티하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물량전 계획을 하는 것이 임유환 선수에게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네, 아머리가 완성됐고 컨센트레이션까지 거의 시작합니다. 네. 자, 입구 중에 남아있는 임유환 선수 정면, 벌타, 머리. 가서 세럭스가 제 역할을 다 해준 거네요. 이거 가상의 한 개 레이크 남아있는 상태. 흔들려온 쳐서. 네, 뭐 있죠? 붙어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공격적인 빌드거든요. 원택에서 네, 컨트롤 타워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스를 뽑는 것은 일단은 레이스로만 견제를 하다가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렇게 클로킹까지 개발을 하면은 탱크까지 대동을 해서 앞마당 쪽으로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골밀 같은 네. 선을 내고 있는 임유환. 임유환 선수는 지금은 작정하고 방어하면서 멀티하는 것이 확실히 네. 네, 좋고 네, 그대로 하고 있죠. 네. 전상욱 선수는 저 골리앗이 있다고 저 레이스를 확실하게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최대한 저 앞마당 쪽에 저 커맨드 센터를 짓고 있는 FTV를 지속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네.
멀티타임에는 임유한 선수가 빠릅니다. 두 개의 레이스가 나왔죠. 안마당 쪽에 두 개의 골리앗, 그리고 머리, 그리고 벌처. 좀 크게 작용하거든요. 저 코멘트 센터가 완성이 되는 순간, 다원이 좀 더 임유한 선수가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또 컨테스테이션이 하나 더 달린다는 거거든요. 레이스가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그리고 배럭까지 공격하고 있는 임유한 선수. 그렇게 되면 스피드 타이밍이 좀 더 걸리죠. 아래쪽 내려갑니다. 지금 커맨 센터를 따라가는 거고, 커맨 센터의 그 빌드 타이밍상으로 임유한 선수가 더 빠르기 때문에 자원력으로 봤을 때 확실히 임유한 선수가 더 도울 수 있거든요. 물론 정상훈 선수가 탱크를 더 많이 보유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했을 때, 즉 팀싸움을 했을 때 이득을 본다는 가능성은 높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이런 위치에서 좀 먼 거리에서 자원 싸움이 추가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확실히 커맨 센터가 많은 쪽이 낫죠. 선수도 올라가네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확실히 크로킹 레이스를 보유한 쪽이 공격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인. 자, 이번 마인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기 위해서 지금 골리앗이 마중을 나온 거죠. 예. 아, 마인이 많이 매설이 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하니까 괜히 정복 잊지 말자는 생각에 돌아가 버리네요. 근데 공격적인 형태로 지금 한번 운영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탱크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앞마당 쪽으로 좀 강하게 들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임유한 선수의 탱크가 모이기 전에 앞마당 뒤쪽에 배럭스를 내려놓고요. 크게 머리는 그런데도 분명히 힘으로 전상욱 선수가 이기려면 지금 시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요. 무난하게 임유한 선수의 앞마당 멀티가 돌아가는 상황. 자원은 계속 쌓이고 정력도 계속 나옵니다.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게임까지 생각을 하고, 게다가 스타포스까지 이런 식으로 확보가 된 시점이면 이건 빌드상도 임유한 선수가 이긴 거죠. 팩토리의 숫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 팩토리에서 임유한 선수의 탱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하는 때부터는 이 팀으로는 밀려요. 지금 네 개의 레이스를 모아놓고는 전상우. 자신감 있게 자리를 지금 잡으러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아직까지 교전은 펼쳐지지 않은 상태. 네. 배럭스로 파밍되기 전에 임유한 선수는 택트리를 늘려놓거나 배럭스를 지우는 게 낫겠죠. 자, 임유한 선수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요. 레이킹 5개 사용할 수 있어요. 5개 사용하면서 잡아주고 뒤쪽으로 빠지는데요. 레이스 이겨버리면 안 됩니다. 레이스, 크로킹 레이스가 시야를 밝혀주면서 상대방보다 포격상으로 플러스 2의 장점을 얻어야 되거든요. 중앙 쪽에서 한기 교전이 펼쳐졌다가, 자꾸만 상태. 그래서 배럭스 지금 팩토리 타이밍이 잡은 거예요, 지금. 근데 팩토리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면 선수는 지금 어쨌든 기본 팩토리에서 계속 레이스를 모아가고 있는 상태에다가, 팩토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고요. 레이스 한 게 또 이런데요? 전상욱 선수가 임유한 선수보다 좀 앞서가고 있는 측면은 다름 아니라 크로킹 레이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임유한 선수의 측면과 다른 점이 조금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마저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레이스의 활약이 아직은 유미합니다. 유미하고 팩토리가 임유한 선수에 비해서 너무나도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 레이스 한 기 가격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팩토리 하나 급의 그 위력을 보여줘야 돼요, 저 레이스들이. 지금 9시 쪽까지 가 있는 임유한 선수의 SV. 아, 슈프이 나왔네요. 네. 서툴이 아니라 드랍이죠. 임유한 선수 입장에서는 좀 역으로, 레이스에서 레이스를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상대방이 그 주력으로 크로킹 레이스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드랍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주력으로 그 크로킹 레이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방어 파워에 굉장히 부실할 수 있습니다. 제로크를 지워줄 게 아니죠. 터지진 않았네요. 전상훈 선수는 지금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해보려고 SCV를 보내기 시작하고, 어쨌든 타이밍을 가져와야겠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지금은 전상훈 선수가 안 싸우는 게 낫습니다. 정말 뭐 티아 저 레이스로 확보해주면서 자신의 그 탱크뿐에 없이 저 탱크를 잡아내는 것이 맞다면 놀라고요. 전선은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갔네요. 뒤쪽으로 못 봤죠. 다시 빠지고 있는 전선 선수의 클로킹 레이스. 근데 또 공중상에서 만날 가능성이 여기서 만나요. 내리나. 내렸어요. 이쪽 멀티. 이쪽 멀티. 타이밍 또 잡네요. 이쪽 멀티를 굉장히 변수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인데. 레이스는 더 그렇게 잡아야죠. 지금 활로를 모색해 보려고 멀티를 하려고 했지만. 임유한 선수. 재빠른 판단.
이러면서 이재환 선수는 9쪽에다가 멀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멀티까지로 또 빠른 임유환 선수. 저 9쪽 멀티는 막히도 소홀하죠. 어쨌든 간에 빅투리의 숫자가 훨씬 더 앞선 임유환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소주 위닝들만 가져와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네. 엔지니어링 베이 짓고 이제 터렉 공사 해가면서 아웃핏 쪽 확실하게 안정화시키고 센터 쪽에 더 넓게 자리를 잡으면서 전성 선수가 정면으로 절대 못 치고 나오게끔 만들자면은 이한 선수가 이 경기는 그대로 가져가는 그런 그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고요. 멀티 쪽에 피해를 안 받거든요, 이한 선수가요. 그래서 임현 선수가 그리고 뭐 요즘 지금 이미 전황의 상태를 보면 임현 선수가 스토킹 레이스를 좀 소수나마 상대방보다 더 많이 모아서 활용을 했다면은 조금 이득을 미니상의 이득을 많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현 선수는 레이스는 전혀 우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있습니다. 예, 전성 선수는 어쨌든 이러면서도 돌파구를 찾아내야 됩니다. 역시 뭐 정면 돌파는 아무래도 상대방의 유닛들이 그대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예, 멀티를 기습적으로 가져가면서 지금 드랍십 한 개만 나와 있는데 드랍십을 좀 지속적으로 모아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이라든가 이런 곳에 한꺼번에 좀 차기로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모색을 해봐야 되겠네요. 자신의 그 적은 병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드랍십밖에 없거든요. 예. 털에 건설에 가면서 소주인으로 막아내면서 드랍십을 주는 것 밖에 없어요. 네, 시즈모도 딱 접었는데 시즈모도 딱 접었는데 들어왔습니다.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혔네요. 와, 임유환! 네, 시즈모스가 딱 접혔는데 그때 들어와서 레이스까지! 자, 레이스 두 개가 지금 안에서! 와, 레이스까지 한 개가 간다! 와, 끝나요, 끝나요! 어저 접히니까 컨트롤을 못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드랍십이죠! 네, 드랍십이죠! 아, 세용국이 됩니다! 네, 아, 이거는 자체로도 여기까지 지금 그 파워라인이 밀렸다는 것 자체도 지금 전상우 선수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탱크 다 내보냈어요. 앞마저까지 내주고 네. 있는 상황. 자, 추가 병력이 필요해요. 리그 결정전 진실한 선수. 와, 자 이렇게 두 경기를 만나봤는데 네. 와, 이거 두 경기를 다 합쳐도 어떻게 20분 정도밖에 안 되네요. 맞아요. 대단해. 네, 그리고 임유환 전상우 선수 네. 같은 팀인데다가 또 같은 종조 그래서 서로의 경기 스타일을 깨고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임유환 선수가 더욱더 대단해 보이네요. 특히 그 네오레 퀸맵에서 펼쳐졌던 그 자원전 네. 탱크 앞전수 러쉬 와, 정말 이거 대단하다고 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네. 첫 번째 경기에서도요 경기 초반에 벌써 4기로 전상우 선수의 본진 SCV를 잡아내면서 네. 6분 23초 만에 네? 경기를 끝내버렸어요. 잠깐만요. 6분 23초는 저 같은 경우는 SCV를 조금 이제 올렸다. 네. 병력이 조금 나왔다? 이제 공격이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할 시점인데 와, 임유환 대단하네. 그쵸. 저도 그래서 그런 판단력과 네. 과감함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네. 여러분들도 망설이다가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요. 네. 실제 두더라도 후회 없는 화끈한 경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화끈해버리면 그 막무가내로 그 경기하지 말래요. 그 전략이 네. 있는 그 화끈한 플레이를 하라는 거죠? 그쵸. 그거죠. 네. 근데 임유환 선수 네. 승리를 하고도요. 마음이 조금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 왜요? 뭐 같은 팀 후배인 전상우 선수도 그렇고 메이저 선수 지칠 거는 짠하잖아요. 선배로서 좀 아무래도 미안한 마음이 있진 않을까요? 그래도 그 프로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에 연연은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전상우 선수도 워낙에 그 HIV MFL 서바이벌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한 개다 한 개다 올라가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투더 MSL도 임유환 선수의 현란한 컨트롤을 배워봤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유익한 시간이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투더 MSL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5시 30분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 네. 최고의 명경기만을 잘 모아서 전해드리니까 정말 놓치면 안 됩니다. 네, 프로게이머들의 현란한 컨트롤과 멋진 경기 보시고 싶으신 분들 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